때부턴가 네가 내게 들어와 한순간 올려버린 기쁨 내 황홀에 네 생각에 멈출 수가 없어 그래 같이 있음 어렵다 남자 경계 나도 부르폭 부르기만 해 바로 갈게 Bloom 요맹면 포 바보 같은 웃음 아무리 누가 뭐래도 너만 있다면 상관없어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랜만에 싱가포르 왔잖아요 맞아요 진짜 딱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오늘 또 저희가 뭘 먹습니까? 와. 칠리 크랩을 먹잖아요 저번에 못 먹어가지고 저번에는 그냥 필코 먹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저희가 저번에 싱가포르에 왔어요 저 싱가포르 갔다 왔는데 오빠 칠리 크랩 먹었어요? 맞아 물어봤을 때 아, 아무것도 못 먹었어 우리 그냥 호텔에만 있었어 이랬어 자 칠리 크랩 자 잠시만요 썰어 먹어도 돼요? 저희가 박람회 왔잖아요 박람회 이것저것 볼 것도 많고 맞아요 또 이따가 부스 가서 사진도 찍죠 네 사진도 찍고 공연도 하니까요 오늘 It's time It's time 칠리 크랩 먹을 time It's time 그 일단 공연장 해서봐요 안녕 안녕 공연 오늘 공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 깜짝이야 위초패 홍보대사 스누팝 귀하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코트라가 주관하는 2018 싱가포르 한류 박람회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이 패를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누퍼 수현입니다 저도 이렇게 감사패를 받게 되었는데요 정말 아직 저희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는 의미로 알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입니다. 네, 지금 저 멀리 스누퍼의 대기실이 보이는데요. 정말 싱가포르를 불태웠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드리고 왔습니다. 지금 무대 끝난 스누퍼 한번 만나보러 가시죠. 저도 지금 굉장히 떨리는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는데요. 네, 지금 이제 스누퍼가 대기실에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수현 씨. 네. 팬이에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까 화장실에서 인사드렸는데. 네. 아, 안녕하세요. 진짜요? 네, 진짜입니다. 팬이어가지고. 이 노래밖에 없다. 자, 사진 하나 한 장 찍어주세요. 사진 하나. 사진 거래고. 이 목소리밖에 없다. 뭐, 스탠? 아, 하는 느낌.
아 뭐 지금 팬서비스 찍어만 이렇게 불러본다. 제가 좋아하는 오렌지 주스의 스타일. 이건 뭐 너무 간단해가지고 마시겠나. 그냥 물이 하나도 안 섞인 그냥 그 과즙 그 순수 100% 그 자체 프레시한 프레시한 프레시. 역시 저희 멤버들은 날 너무 잘한다니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약간 잔해물들이 있어요. 과즙. 저는 이렇게 진짜 갈린 거를 좋아해요. 줄 수 있는 게 돈거 달라 그래가지고. 아, 진짜요? 얼마인지 물어보려고 했어요. 이따 꺼줘. 야, 알겠어. 네. 아, 저 너무 아파요. 저 오늘 사실 이거 타고 오면서 몸살 걸려가지고 몸이 아파요. 제가 푹 꺼달라고 했어요. 푹 꺼주세요. 좋네요. 몸은 좀 괜찮으세요? 근데 이게 또 그런 것 같아요. 할 때는 좀 긴장감이 괜찮았는데 네. 하고 나니까 아, 저 그거예요. 저 그거죠. 제가 표정 연기할게요. 저 돈 꺼달래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스누퍼 여러분들 한번 만나봤는데요. 정말 유쾌하고 네, 정말 사랑스럽네요. 이 나이가 27이라니 정말 믿기지가 않으시라고요? 네, 그만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상현 씨가 이제 이 TV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뭐요? 아! 뭐 웃었어요. 제가 떼줬어요. 떼줬어요. 제가 떼줬어요. 여러분 감기 조심해. 저 목소리 보세요 지금. 코 뱅뱅이가. 여러분 아프지 마시고 우리. 우리 승인이가 약 주면 나 때문에. 30초가 있다 가자. 안녕. 네 여러분들 저희 스누퍼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팬사인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기대가 되고 빨리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싶습니다. 내가 바보 같은 걸까? Oh my god, yeah. 너도 네. 고생 많았어요. 네, 정말. 2박 4일 동안 이제 저희가 이제 싱가포르에 다녀왔는데요. 네. 정말 작년에는 이제 저희가 아시아 루키였었잖아요. 네. 아시아 루키. 이번엔 네. 또 다른 팀이 또 아시아 루키. 네, 이번엔 또 이제 다른 팀이 아시아 루키가 되었고, 이제 저희 스누퍼는 홍보대사로 이제 되었습니다. 승정. 이야, 축하드립니다. 한류 박람회를 통해서 저희 이제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의 제품들을 많이 홍보도 하고요. 저희 스누퍼도 이제 멤버들 간에 아주 좋은 그런 추억을 추억스러워요. 온신이 나왔다. 네, 저희 스누퍼도 정말 좋은 기억을 많이 가져가는 것 같고요. 네. 다음에 싱가포르 올 때는 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이 유튜브의 댓글에 싱가포르의 더 맛있는 음식을 저희에게 알려주면 다음에 싱가포르 올 때 그걸 먹으러 가겠습니다. 다음에 싱가포르 올 때는 더 멋있는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다이어트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